속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불쾌할 수밖에 없는데요. 염증성 장질환자의 고민이자 비애입니다. 그런데 염증성 장질환자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통풍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통풍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내과 전문의 오사마 하미드 교수 연구팀이 환자 약 7,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염증성 장질환과 통풍 사이의 연관성을 최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염증성 장질환과 통풍이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염증성 장질환은 면역체계가 대장 또는 주로 소장을 표적으로 오인해서 공격함으로써 장 점막의 다발성 궤양과 출혈, 설사, 복통을 일으키는 만성 난치성 장질환입니다. 장의 상태가 괜찮았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며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반면 통풍은 혈중 요산이 증가하면서 신장을 통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고 관절의 날카로운 형태의 결정체로 침착돼 염증과 함께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사성 질환이죠.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질환을 크론병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크론병 환자는 5.61%가,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4.3%가 각각 통풍을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크론병 환자는 염증성 장질환이 없는 환자보다 통풍 발생률이 68%, 궤양성 대장염 환자는 38%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서 중장년 남성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통풍 모두를 가진 그룹, 크론병과 통풍 모두를 가진 그룹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는 점인데요.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가 전에 없던 관절염이 나타나면 통풍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